아빠, 4월 17일에 뭐 하는데? 와, 해외여행 가라. 뭔 얘기고? 중국 장가계라고 완전 지기는 데 있다. 내가 우리 엄마 아빠 해외여행 좀 가라고 이번 달 보너스로 확 질렀다 아이가. 그거 어딘데? 경치 완전 지긴 된다. 내 아는 갔다 온 사람들마다 아주 난리다 난리. 근데 지하라마 됐다. 비싸다. 네 맛있는 거나 사모라. 좀 하나도 안 비싸다. 49만 9천 원. 뭔 소리고? 뭔데 그리 싸노? 그 싸구려 아이가? 아니다. 하나 투어다 하나 투어. 별 5개짜리 호텔에 리무진까지 타고 다니기다. 밥도 대박이다. 아, 입맛 살아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우리 아빠 살 빼야 되는데. 뭐 어디 갈 때마다 또 돈 내고 극하는 거 아이가? 어디? 싹 다 들어가 있단다. 아이고 됐다 마 힘들다. 아, 좀 또 와 그러는데. 서울 가서 비행기 타야 되는 거 아이가? 귀찮다. 아 네네 그럴 줄 알았다. 내가 또 누구? 아빠 딸이다. 비행기는 대구공항에서 타면 된다. 대구공항에서 타고 콕콕 떨어지기만 하면 된다 아이가. 맞나? 맞다. 거 가면 천문산도 꼭 가보리.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케이블카도 꼭 타고. 아, 꼭 천문오션 뮤지컬도 보고 왔나. 그게 또 지긴단다. 아, 그리고 아 전에처럼 여행가서 또 싸우지 좀 말고. 네, 아이다. 아무튼 우리 딸 고맙대.